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해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을 만드는 방법,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궁이 종류입니다. 아궁이의 종류는 이렇게 가마솥을 거는 부뚜막 아궁이가 있고요. 난방 전용으로 쓰는 함실 아궁이가 있는데요. 요즘 구들빵의 용도는 난방 전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가마솥 아궁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실 아궁이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궁이의 위치입니다. 아궁이의 위치는 처음 설계하실 때잘 잡으셔야 되겠죠. 불을 잘 펴서 고루 따뜻한 구들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벽에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벽면의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암만 해도 이 반대편이 조금 덜 따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궁이의 크기는 서너 평방인 경우에 폭이 약300 정도면 충분합니다. 300mm요. 그리고 아궁이의 높이는 약45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아궁이의 문입니다. 아궁이의 문은 반드시 다시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작은 동물이나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불이 타는 동안은 공기 저절구를 통해서 찬 공기의 유입을 막고 산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궁이 문에는 잠금 장치하고 공기 저절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재바지입니다. 재바지도 꼭 필요한데요. 숯불이 재에 묻혀서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고 숯이 남게 되면 아무래도 땔감이 많이 들겠죠. 재바지도 가능하면 설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불목입니다. 고래 속으로 불길을 유도해주는 불목인데요. 불목을 만드실 때는 좌우측에는 좀 넓게, 그리고 정면 쪽은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고래 바닥입니다. 고래 바닥은 식은담이나 고래뚝의 기초가 되고 고래 속의 냉기나 습기를 받아내는 곳이거든요. 가능하면 튼튼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자리 쪽으로 갈수록 낮게 경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은담입니다. 식은담은 방 가장자리에 쌓아서 연기나 열기를 안에 가두고요. 구들장을 떠받치는 뚝이죠. 콘크리트 타설을 하시는 게 가장 튼튼하고 연기가 셀 염려가 없고요. 시멘트 블록이나 적벽돌로 쌓아도 무난하고요. 이렇게 블록이나 벽돌을 쌓으실 경우는 연기가 새지 않도록 이면 바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함실장입니다. 함실장은 함실아궁이 위에 이렇게 덮는 큰 돌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들빵에서 이 부분이 가장 열을 많이 받겠죠. 열에 강한 재료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두꺼운 현무암이나 편마암 또는 내화 목조로 만든 자재를 쓰시면 더 좋겠죠. 다음 구들장입니다. 구들장은 요즘 보통 가로 세로 500 곱하기 500mm짜리 현무암 판석을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자연석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편마암을 최고로 치죠. 편마암이 열에 강하고 튼튼합니다. 이 편마암 중에서는 옥천에서 생산되는 옥천석이 유명하죠. 그 다음 고래입니다. 고래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고래뚝을 쌓아서 이렇게 고래를 형성하게 됩니다. 고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줄고래, 흩은고래, 되돈고래, 이층고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흩은고래하고 줄고래의 장점을 가져온 혼용고래를 추천을 드리고요. 혼용 되돈고래 또는 혼용 이중고래도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은 고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새침입니다. 이렇게 구들장을 덮고 나면 구들장하고 구들장 사이를 이렇게 메우는 것을 새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새침의 재료는 황토하고 모래, 석회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이 틈에 밀어 넣어서 연기가 새지 않도록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장 새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구들장하고 외벽 사이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은 재료로 해서 꼼꼼하게 밀어 넣어서요. 연기가 새지 않도록 시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부토입니다. 부토는 새침 위에 고운 황토나 모래를 덮어서 다시 한번 연기가 새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부토하고 방바닥 미장 사이에 추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갈 모래 황토를 번갈아서 깔면서 잘 밟아서 방바닥 아래에 추결이 잘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바닥 마감선에서 약 50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초벌 미장입니다. 황토하고 모래 석회에 풀무를 잘 섞어서 30mm 정도의 두께로 미장을 해줍니다. 그다음 마감 미장입니다. 황토 모래 석회에 수사나 풀무를 섞어서 약 20mm 정도 두께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래 개자리입니다. 고래 개자리는 크고 깊을수록 불이 잘 들고 역풍 방지에 효과적인데요. 보통 깊이는 60에서 80cm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굴뚝 개자리입니다. 역풍을 방지하고 목초액을 받아주는 곳인데요. 굴뚝 아래에 설치를 하죠. 보통 크기는 500에서 500 또는 800에서 800이 정도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냉기배출구입니다. 이 냉기배출구는 고래 개자리나 또는 굴뚝 개자리에서 외부로 빼주는 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불을 처음 뗄때 고래 속에 있는 냉기나 습기를 쉽게 빠지도록 해주는 거고요. 100mm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연기배출기를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연기배출기가 그 역할을 다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도입니다. 고래 개자리하고 굴뚝 개자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인데요. 보통 크기는 굴뚝 크기의 2배 정도 크기로 하고요. 높이는 고래 바닥보다 아래에 이렇게 오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굴뚝입니다. 굴뚝의 크기는 아궁이 넓이의 절반 정도 크기가 좋습니다. 근데 굴뚝도 단열을 잘해야 불이 잘 들어가죠. 끝으로 연기 배출기입니다. 불이 잘 드는 방에도 땔감이 타면서 연기가 나는 동안에는 연기 배출기를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배출기는 굴뚝 끝에 달면 되는데요.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빼주고 방이 골고루 따뜻하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좋은 구들빵을 만드는 방법 핵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들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출간을 했던 책인데요. 책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하나 올립니다. 직접 내 손으로 구들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 손으로는 직접 만들지 않아도 구들빵을 설계할 때 내가 직접 참여해서 설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들에 대한 원리, 그리고 시공법, 그리고 몇 가지 구들빵에 대한 설계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책 구입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